사이먼 프레이저 대학 경제팀이 두 달 전 이민자 한 명당 1년에 6천 달러의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는 프레이저 연구소의 발표가 과장됐음을 시작하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프레이저 연구소는 이민과 캐나다인 복지 정책 보고서를 통해 현재 정부는 이민자 1인당 연 6,051달러로 총 230억 달러라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모젠 자브다니와 크리시나 펜타카 등 SF의 두 경제학자는 새로운 연구 결과 보다 광범위한 이민자 그룹을 샘플로 조사하고 추정치보다는 실제로 드러난 통계 자료를 활용 산술적 오차를 대폭 줄이면서 이민자당 캐나다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은 연 450달러로 프레이저 연구소의 산정치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총 20억 달러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프레이저 연구소가 87년 이래 유입된 400만 명의 이민자를 조사한 결과 이민자들이 낸 재산세가 평균 캐나다인들의 72%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반면 SFU팀은 96%에 육박한다고 정정했습니다. 조사 연도를 70년까지 크게 늘려잡으면서 이민자들의 소득 증가에 따라 세금 납부도 늘어나자 이민자 1인당 정부 부담 액수도 2,470달러로 줄었습니다. SFU팀은 결론적으로 이민자들이 캐나다인들보다는 가난해지는 경향이 있어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취업 계약이 된 사람들만 이민을 받아들인다면 이민이 가져다주는 기회마저 놓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